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TV입니다. 태국의 유명 영자지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의 격리 조치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현재의 전염병 방지 확산 정책을 재고하지 않을 경우 태국의 미래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방콕포스트지에 따르면 현재 태국은 C19 감염 확산 방지와 관련하여 대중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고 그 어떠한 국내 지역 감염 발생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77일간 지역 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태국은 전 세계에서 C19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C19 상황관리센터의 1일 브리핑을 보게 되면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해외 유입 사례의 경우 외국인은 물론 해외발 귀국 태국인을 모두 포함한다는 사실에서 이것은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국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외국인의 입국 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는데요. 이것은 태국이 향후 경제 회복을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국의 외교 사절단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중순 유럽연합의 외교관이 자신이 거주하던 콘도에서 입주 거부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태국은 국제적으로 더욱 큰 이미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해당 언론은 비판하였습니다. 라용 사건의 공포 때문에 콘도 관리인이 해당 외교관의 입주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한 보복 조치였는지 주 태국 EU 대표부에서는 EU 회원국으로 여행 가능한 15개 안전국가 명단에서 태국을 제외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태국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신분 보호가 되어야 하는 이들일 뿐 태국 사회에서 소위 VIP라고 일컫는 특권과 권력을 가진 엘리트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지난달 초 라용 우타파공항으로 들어온 이집트 공군 대표단의 사후 감염 사건은 외국인 입국자들로 인한 C19 확산 가능성 관련 의혹을 증폭시켰지만 해당 인원들과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2월 말 한국 내 C19 확산세가 거세질 당시에 귀국을 희망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을 바이러스 전파 가능자로 오인하고 비난하였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귀국하던 태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정부의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정책에 따라 자진 귀국을 희망한 인원들이었습니다. 해당 언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용 사건 이후 7월 22일부터 C19 상황관리센터에서는 방콕 주재 외교관들에게도 기존의 자택격리 대신 14일 시설격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는 즉각적으로 방콕 주재 각국 대사관들의 불만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방콕포스트에서는 C19 상황관리센터에서 외국인에 대한 격리 정책에 있어 한국 정부의 방식을 보고 배울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교관들이 C19 검사 후 음성으로 판정되면 입국 시에 별도의 격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향후 수치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재 상황을 국민들에게 보다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현재 지역사회 감염자 0명이라는 수치에 숨어있는 대중의 기대치가 무엇임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조치 완화와 함께 신규 확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대한 이미지와 안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은 일부 위험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를 개방하고 있는 한국, 싱가포르, 독일, 뉴질랜드 등의 사례를 배워야 하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태국의 미래는 절망적이라고 끝을 맺습니다. 태국의 C19 통제와 관리가 세계적으로는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태국 내에서는 매우 강도 높은 통제, 장기간의 국가 폐쇄 조치에 대한 비판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C19로 인해 예전과 같은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는 어려울 수 있어도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외교관까지 무조건 국가 지정실에서 격리를 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태국의 언론 매체에서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무조건적인 국경 폐쇄는 부작용이 큰 만큼 시정되어야 한다는 논평이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의 검역 조치와 국경 폐쇄 조치에 대한 현지 언론사의 논평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